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뒤에 여기 댐이 하나 보이죠? 여기는 콜롬비아 리버라는 곳이고요. 오레곤이랑 워싱턴주 그 경계에 있는 강이에요. 강이고, 여기에 지금 준치, 썩어도 준치라는 그, 썩어도 맛이 그렇게 좋다는 준치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크리스가 오늘 준치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사진들, 사람들 물고기 잡아본 거거든요? 나이스. 그럼 긴말할거 없이 바로 준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쉐드 낚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채비부터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낚싯대가 필요하겠죠? 네, 일단 낚싯대에 이 추가 있어야 돼. 추가 좀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있어야 되고, 여기 이 줄을 꺼져버렸네. 옆에서 아주 다들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늘을 달았고요. 그리고 길이는 대략 한 1m 정도? 그런 다음에 추를 달고 던지면 됩니다. 너무 긴가?
잡았다. 잡았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천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다니까 민모 엄마. 아이고 빠졌다. 오 도망가다 도망가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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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기 사이로 들어가봤어. 네, 오늘 첫 강준치입니다. 잡았습니다. 오씨. 잡았다 민준아. 자 이제 두 마리째 잡아보겠습니다. 민준아 일로 와봐. 민준아 일로 와봐. 아 팔았네. 빠졌어 빠졌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잡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빠졌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 물개 온다, 물개 온다. 얘가 여기로만 계속 다니냐, 앞으로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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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물개 온다. 물개가 준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 같아. 이게 바다에 사는 애가 강까지 올라왔어. 어디 갔어? 땜에 자꾸 빠져. 잡았습니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네요.
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많이 잡긴 했는데 좀 놓치고 그래갖고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거는 현재 두 마리입니다. 일단은 좀 멀리 3시간을 달려서 왔는데 3시간에 비해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조과는 별로 좋지 않은데요. 나중에 또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와서 제대로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